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게임 액션 배틀로얄 PC 게임 하나가 왔다. 평생 RPG만 하며 살아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의 게임은 바로 나라카 블레이드 포인트. 게임을 먼저 간단히 살펴봅시다. 2021년 8월 오픈한 액션 배틀로얄 게임으로 중세 동양풍 배경에 뭐야, 또 흔한 배틀로얄의 중세 동양풍? 저 역시 조금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기에 게임 구매 이전 스팀 평가를 먼저 확인해보았습니다. 전체 언어 평가는 80% 긍정으로 매우 긍정적의 평가 모습을 언어 설정을 내 언어 한국어로 확인해본 결과 오히려 더 좋은 84% 긍정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국내 유저 중 플레이를 직접 해본 유저들의 평가는 생각 외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직접 플레이를 진행하게 된 나라카 블레이드 포인트,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지 재미는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슝슝! 게임의 시작은 서버의 선택과 함께 진행되며 핑이 가장 안정되어 있는 아시아 서버에서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신기한 점은 아시아 서버와 중국 서버가 따로 분리되어 있었으며 확인 결과 아시아 서버는 한국, 대만, 일본, 홍콩 이렇게 4개의 국가 유저와 매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앞구간 영상 플레이 직후 튜토리얼이 진행되게 되는데 고퀄리티 그래픽에 흡사 오픈월드 RPG의 튜토리얼과 유사하게 진행되어 RPG 플레이 중 필드 PVP를 진행하는 느낌이 많이 나지 않을까 생각되는 튜토리얼 진행이었습니다. 튜토리얼을 통해 와이어의 활용, 원근거리 무기의 간단 체험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나라카 블레이드 포인트의 플레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슝슝! 게임 입장 전 대기실에는 장식과 외모 변경을 통해 내가 플레이할 캐릭터를 직접 꾸미는 게 가능했습니다. 커스터마이징 과정 중 눈에 띈 것은 스마트 얼굴 커스텀. 나의 분신이니까 나의 사진을 직접 넣어보았고 머리는 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내 얼굴은 안 되겠다 라는 생각과 함께 다른 캐릭터들은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무료로 계속 변경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캐릭터의 모습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 재미있게 다가오는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코스튬과 무기 스킨도 존재해 확인하는 도중 마음에 드는 스킨 하나가 있었는데 배틀 패스를 통해 획득 가능하다 하여 바로 구매하려 했지만 이벤트가 종료되었다고 나와 비수라도 좀 어떻게 따로 안 될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슝슝! 게임의 플레이는 혼자 하는 PVP를 즐겨하지 않기에 동양풍의 필드 PVP하면 떠오르는 RPG, 그 RPG의 관련 유튜버분께 함께 플레이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플레이 당시 배틀로얄 장르임에도 각기 다른 능력이 존재해 힐러, 탱커, 딜러, 직업군 역할 수행이 조금은 가능했습니다. 저는 보조 역할군을 좀 더 선호해 힐러 역할 수행이 가능한 쿠루미 플레이를 진행하게 되었고 도망친 후 나의 체력만 파티원은 개뿔 회복시켰습니다. 나중에 쿠루미를 더 플레이해보며 느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파티원은 개뿔 혼자 힐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 이후에는 은신 스킬을 가진 마타리로 얍삽하게 플레이도 진행해보고 화염포를 들고 폭주하는 팀원과 함께 재밌게 플레이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놈도 어딨어. 딱대. 점점 플레이를 진행하면 할수록 혼옥과 무기의 조합, 아이템 파밍도 중요하지만 와이어의 존재가 상당히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와이어를 쓰는 것 자체가 입체 기동장치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재밌기도 하지만 와이어의 활용은 결국 빠른 이동을 진행해 파밍 속도가 올라가게 되고 유저를 타겟으로 지정하면 순간 경직과 딜을 넣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도망가서 나의 체력을 회복시킬 수도 있어 파티원은 개뿔. 와이어의 활용이 전체적인 게임 흐름을 빠르게 해주고 변수 창출도 가능하게 해주어 이 게임의 핵심 시스템은 와이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가 컨텐츠로는 데스매치 방식의 무한의 실현 컨텐츠가 존재했는데 죽어도 금방 부활을 진행하고 가볍게 계속 전투만 진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투 실력을 늘릴 수 있어 막 싸우는 전투 자체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컨텐츠일 수 있지만 신규 유저에게 더더욱 큰 도움이 될 듯한 컨텐츠로 보여 전투가 무서운 신규 유저라면 꼭 한번은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반대로 난 막 싸우는 거 싫어, 다굴 싫어,
제대로 된 전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1대1 PVP의 무투의 컨텐츠 또 존재하긴 합니다. 슝슝! 게임을 플레이하며 조금 아쉬웠던 점이라 한다면 다른 서버 유저가 아시아 서버로 넘어와 전투를 진행하게 될 경우 핑 문제로 인해 반격 기능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캐릭터가 좀 더 다양했으면 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나마 오픈한 지 얼마 안 돼 최삼랑이라는 신규 캐릭터가 등장했고 두 달도 안 된 11월 11일 악산이라는 신규 캐릭터가 추가된 모습으로 보아 캐릭터의 다른 변수와 재미는 빠르게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또 하나 대부분의 유저들이 배틀로얄 장르하면 생각하게 되는 큰 문제점 바로 진입장벽. 아직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이지만 벌써부터 고인물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와 플레이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진입장벽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배틀로얄 장르를 많이 플레이하지 않았던 유저 입장에서 느낀 점은 아무것도 모른 채 처음 유저와의 직접 전투 시 어려움을 느낄 순 있으나 세네판 정도만 플레이해도 돌아가는 상황이 쉽게 파악 가능하고 플레이 자체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아 혼옥에 따른 캐릭터 무기 변화 파악 및 각 무기에 따른 활용 정도만 자유 연습을 통해 익히시면 금방 적응 가능하실 듯 보였습니다. 슝슝! 나라카 블레이드 포인트 그래서 재밌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에게는 배틀로얄 장르를 거의 하지 않는 저도 RPG를 하다 가끔 지인분들과 모여 플레이할 정도의 재미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RPG 중 필드 PVP 자체를 선호하는데 RPG에 돈과 시간의 투자가 조금 어려운 분들은 한 판 한 판 오래 걸리지 않으니 한 번은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는 30% 할인된 가격 15,750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치킨 한 마리 사먹을 돈에 껴서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구매를 하셨다면 공식 카페에 다양한 상품 주는 이벤트도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 참여 가능한 건 꼭 참여해 다양한 상품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나라카 블레이드 포인트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얍삽얍삽 은신과 비스플레이의 재미 들린 슝슝늘보였습니다.